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나홀로사이드입니다. 갑자기 이 늦은 시각에 녹화를 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요리기 2티어예요. 2티어가 올라왔는데 원래 그냥 자려고 했거든요. 편집이 하나 끝나가지고 이걸 보고 솔랭을 안 하면 요리 유튜버를 할 수 없지. 이거는 2티어가 된 요리글 왜 2티어가 됐고 꿀침이 붙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평소 보면은 대중적인 빌드가 다 그대로 평범하게 가고 있죠? 뭐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쭉 내리면 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집공이 승률이 91% 그리고 기발이 승률이 64% 지금 이 두 개에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착취가 56%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의 룬 때문에 지금 승률이 이 정도 승률이 튄 것 같거든요. 이게 보통 50%대에서 노는 요리기인데 지금 53%란 말이야. 픽률도 3%. 갑자기 치고 올라왔죠. 이게 17패치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50%에다가 3티어. 3티어로 마무리했는데 2%에다가. 이 승률이 3%가 튀었다는 것은 특정 누군가가 아이템 빌드를 개발을 했다거나 아니면 몇 명이 누군가의 빌드를 따라해서 튀어 올랐다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봅시다. 1코어 통계에서는 우리가 늘 가는 불경한 히드라는 뭐 평범해. 3일체도 평범해. 근데 여기 보시면은 티어 오르는 애들이 있죠. 이런 건 승률 순으로 봅니다. 승률 1위 발분, 게임수 89%, 채택률 5%로 준수하죠. 또 여기도 이제 2코어 같은 거 보면은 승률로 보면은 2코어는 이제 상대에 따라서 대응을 한 것 같죠. 승률 순으로 보면은 이게 딱 이 각이 나와요. 2코어를 고정 쪽으로 갔느냐 유동 쪽으로 갔느냐 보면은 고정 쪽으로 간 거는 양날밖에 없어요. 채택률 같은 거 딱 보면은 고정 쪽으로 가는 거 이 세 개야. 근데 이 세 개가 승률이 평범하잖아요. 양날은 좀 승률이 튀네. 이제 이 코어는 상대 유동 쪽으로 가거나 양날 고정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3코어를 이제 보면은 3코어 승률 순으로 보면은 이제 가라가 91% 미쳤죠. 24게임에 아마 이 가라 간 사람들 때문에 승률이 팍 튄 것 같은데 그럼 예상을 해보자면은 발분 양날 가라가 될 수 있겠죠. 아니면은 뭐 발분 유동적으로 가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3일체 발분 가라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죠. 여기서 이제 발분 가라 발분 쇼진 발분 양날 딱 1코어 템 폼 좋았던 게 나오죠. 1코어 73%짜리 발분이 여기에 다 있어요. 그냥 뭐 제가 항상 빌드를 찾아내면서 하는 그런 공식인데 그냥 제가 찾는 빌드의 공식대로 해본 거거든요.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.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. 통계도 보면은 스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탈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멸점화인데 전멸점화? 전멸점화가 높다는 건 그리고 텔점화도 높거든요. 이거는 제가 집공들 때 집공 발분 가라 양날이나 선택할 때 이걸 자주 쓰는데 그럼 어쨌거나 집공이 승률 높은 게 말이 돼. 내 영상 보고 이 빌드를 그대로 했다면은 말이 됩니다. 이 텔탈진도 자주 들죠. 저희가 요릭 같은 경우에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공생형 밑창이 제일 높 19번 제일 높다 그러면은 점화 전멸은 공생형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. 왜냐면 18게임이 19게임이기 때문에 엔간하면은 전멸 점화에다가 공생형 밑창을 들었다는 거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19게임 이것도 24게임 비슷하거든요. 거의 근사치란 말이에요. 도랑건까지 가서 정리를 해봅시다.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데 텔탈진 같은 경우에는 신발 유동적 이것도 신발 유동적 이라고 볼 수 있죠. 전멸 점화 같은 경우에는 공생형 밑창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수학의 낫은 아닐 것 같은데 수학의 낫을 시작하면 진짜 게임이 상상 그 이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. 시작 아이템은 그냥 도란검과 도란방패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전멸 점화 같은 경우에는 도란검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스펠은 착취가 가능성이 높죠. 자, 여기서 한국 통계 또 다른 사이트에요. 이거 외국 사이트인데 여기서 룬 조합을 보면은 착취가 84%예요. 착취 철거, 뼈방패, 과잉성장. 불운 같은 경우에 승률이 높은 게 침착이랑 핏빛기를 드는 것 같은데요. 침착 핏빛기를 들고 가끔 이렇게 이제 다른 아래 거 섞어주는 것 같고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. 저는 일단 전멸 점화 공생연 밑창이랑 텔 점화는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. 공생연 밑창을 제가 몇 번 안 써봤단 말이에요. 부캐로 가끔 놀 때 써봤는데 자 룬은 일단 이대로 갈 겁니다. 지금 이 룬이 승률이 가장 높아요. 발분이랑 공생연 밑창으로 귀환을 하고 여기 탑 라인까지 갔을 때 몇 초가 걸리냐를 먼저 계산을 하고 게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야지 이게 계산이 서요. 왜냐면은 공생연 밑창을 든 적 테러를 텔포를 안 들고 요리를 한 적이 제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귀환을 합니다. 귀환 41초. 41초에 바로 출발하는 거거든요. 자, 1분 8초. 딱 1분 8초예요. 그러면 26초 걸리네. 복귀 시간 26초. 확인.
뭐야 이거. 뭐 하는 거야 쟤는 도대체. 게임을 던지러 온 거 같은데 스몰도. 형 이제 공생은 미창 나왔다. 겁나 돌아다니면서 다 부셔야겠다. 강제 철거. 평화가 함께하시. 철거해 그냥. 알바노 하고 철거해. 16분 파괴적이구만. 와 요리 골드 9000. 강제 철거 봤어요? 포탑 철거 3개. 아니 리신이 탑이었어? 자크가 정글이고? 아 이러면 텔 들었어야 되는데. 아이구야 이러죠. 미니언이랑 같이 싸우면 니가 어떻게 할 건데? 그치? 야무지게도 때렸네 저 친구. 형이 이런 쪽 미니언 근처에서 비비는 걸 제일 잘해요. 미니언 비비는 플레이가 좀 난놈인데 내가. 저 안 죽니? 빨리 라인을 빨리 밀어야 되는데 이게 점화 들었을 때 이게 제일 단점이에요. 제가 이것 때문에 초반에 라인을 킬을 따더라도 많이 망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초반에 이게 라인 망한 거 그냥 빨리 밀고 가려다가 망해요. 킬 따고 이게 점화 들고 킬 따면은 라인이 거의 보통 이제 안 좋을 때 특히 킬을 따면은 상대는 이제 테를 타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를 보기 싫어서 이렇게 밀다가 죽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점화할 때는 이걸 항상 고려하고 싸우셔야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라인전 쪽으로는 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있죠. 초반에 대한 신중함? 라인전에 대한 신중함이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빌드라 확실히. 근데 중반 포텐은 엄청나긴 해요. 이거 그냥 철거 그거라서 아예 라인전에 박살 내든가 아니면 아예 극단적인 철거로 가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. 이렇게 상대는 두 라인이 쌓였고 저는 한 라인만 있을 때 특히 대포 미니 없을 때는 이럴 땐 아예 안 나가는 게 좋아요. 점화 빌드 할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몇 킬을 따인 건지 아휴 그렇게 그냥 한 다섯 판을 때려 박으면서 깨달았네. 이 점화 상태에서는 셉니다 확실히.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해야 되는 빌드다 보니까 W가 그 다음 두 번째 선마예요. 여기서 그냥 900원 남았을 때는 중간에 공생의 미창 그냥 바로 가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상대가 텔포도 있고 상대가 이제 라인 클리어가 빠른 상대면은 그냥 공생의 미창 빠르게 사서 라인 안 좋을 때 킬 따면은 바로 공생의 미창으로 바로 강하게 한 때린 다음에 바로 집 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1코어보다는 공생의 미창을 좀 더 빠르게 뽑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제가 여러 판 해보고 알게 된 결과라. 그리고 이 공생한 미창 이 전멸 점화 빌드 갈 때는 엔간하면 1코어는 3일째가 좋더라고요.
2번 라인 밀고 공생을 미창으로 집 간 다음에 귀환 바로 타면은 이거 한 칸밖에 안 뜰게요. 여기서 바로 집 가야 돼. 이 빌드는 극단적인 철거 빌드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충 싸움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유충 싸움을 피하면 답이 없어져. 다 먹을 필요까지는 없고 찐대기는 무조건 생기게끔 먹어야 돼요. 아 진짜 자크 친구 리신. 근데 바텀이 너무 발렸는데 이 판은? 뭐 안되겠는데? 이게 우리 팀이 이렇게 못 큰 이상 그냥 철거만 한다 생각해야 돼요. 뭐 합류고 나발이고 이건 몰라, 이건 철거로 게임 끝낸다, 넥서스만 본다라는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. 우리 팀이 다 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. 어? 불치야. 아 여기 니달리아. 와 진짜 얘들아. 계속 뭐 잘라 먹어야지 뭐. 근데 내가 사실 이쪽 라인에 먹는 게 지금 의미가 없어. 그냥 요네가 아래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. 아이고야 죽었다 이거. 리신을 따오 가야 되는데. 여기서 다 따는 게 좋아. 무조건 싸워야 돼. 여기서 싸워야 쇼브 나. 다 따야 돼. 나이스. 야, 바론까지 먹었다 진짜. 제발 상대 서렌 나오길 바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. 아이고 여기에다가 선체. 극단적으로 사이드만 보면 됩니다 이 판은. 집 막아 집. 바론 내가 바론 줬잖아. 바론 준 이유가 집 막으라는 거야 너희들끼리. 여기서 막아. 여기서 바론 있잖아. 바론, 바론으로 집만 막으면 성공이야. 제발 바론으로 집 막는 게 어렵지 않아. 제발 바론으로 집만 막아줘. 강하게 아니라 바로 집 찍으면 됩니다. 오케이 낙지 성공. 오케이 탈까지 뺐다. 이거 이제 여기 무조건 오거든요. 저 집 간 줄 알고. 이거 큐만 안 맞는 선에서 그냥 강제로 철거. 이거 이겨요 이겨 이겨. 제발 나만 봐줘. 한 명씩 쳐주면 한 명씩 쳐서. 나이스.
와보든가. 내 식사 줄게. 개꿀. 나이스. 이제 땄고. 야 이거 리신 실수했다. 피해주고. 나 소천사야. 이거 마누라만 붙여주고. 나이스. 아이고야. 아 그래 나랑 자크랑 같이 죽어서 뭐 안 나가겠다. 여기까지 왔다 제발. 끝내야 돼. 끝내. 빼. 아씨. 미치겠네 진짜. 아이고 졌다. 어떻게 밀어 저걸. 아이고 진짜. 아이고 너무 못한다 우리 팀. 아 아, 나 7만 넣었는데도 졌네. 아, 7만 7천을 넣고 졌어. 진짜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냐, 게임을? 아니, 서포터? 이 와중에 내가 서포터를 하라는 거야, 지금? 내가 그 7만 7천 딜을 넣은 중에 서포터를 하라고? 내가 닷지한다. 오케이, 이렇게 닷지 한 김에 정리를 합시다. 9월 12일날 2티어인 이유. 지금 9월 14일인데도 요리기 현재 2티어를 유지하는 이유. 정리를 하자면은, 뭐, 발분 가라, 발분 양날 가라다 뭐 이런거 뭐 텔탈진, 텔점화 이거는 제가 옛날 영상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 전멸 점화 위주로만 알아봤는데 이 공생은 밀창 확실히 좋아요. 지금도 9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스펠 승률 제일 높은게 70% 전멸 점화거든요. 아마 이렇게 쓰는게 아닐까 싶어요. 제가 여러가지 막 부캐 본캐로 여러가지 실험도 해보고 뭐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이것만큼 힘이 나오는게 없어요. 뭐 발분, 스테락, 가라 뭐 이런식으로 다 가봤는데 전멸 점화는 발분 가라는 아닌 것 같고 텔 탈진, 텔 전멸, 텔 점화 이것들은 발분, 그 다음에 2코 유동적, 3코는 가라 이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전멸 점화는 공허의 밑창에다가 이제 발분 3일체를 1, 2코 상대에 따라서 순서 바꿔주고 3코 가라 그리고 4코 선체가 파워가 진짜 그냥 끊임없이 세요. 점화를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안전장치가 필요해서 점화를 든 것 같고 텔보다는 이 점화를 들었을 때 3일체랑 발분이 비싸잖아요. 그 이 2코어까지 뽑는 그 과정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이 요리기 살이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밀어내는 힘을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전이 순간적으로 얘네가 방심해서 들어오면은 잡아먹을 수 있기 진짜 편하거든요. 점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점화를 들고 있을 때 위협이 되는 거야. 자연스럽게 심리전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용한
철거 빌드가 아닐까 싶어요. 제가 추측하기로는 뭐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인분들 중에서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그건데 여튼 여러분 괜찮습니다. 맛있어요. 제가 최근에 해본 사이드 빌드 중에 가장 재밌고 가장 할만해요. 우리 팀 신경 거의 안 써도 되니까, 혼자 해도 되니까, 저 말아서. 대신 이제 영상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초반 부분에서 이제 집 타이밍이 꼬이는 거, 집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 거, 그리고 좀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. 맨날 텔만 들고 하다가 저만 쓰려니까 되게 어색하고 타이밍도 모르겠고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일반이나 자유령에서 연습을 한 진짜 최소 다섯 판은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튼 이 극단적인 철거 빌드는 오랜만에 되게 재밌었다. 착취 블라디 있잖아요. 착취 W선마 블라디. 걔한테는 쓰면 안 돼요. 저 걔한테 썼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. 착취 블라디한테 쓴다고 하면은 안락사야, 안락사.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, 블라디한테는.